안녕하세요.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네, 사회에서 띵위민과 段志芳 그 일당 4명은 떼목을 타고 가만히 도망칩니다. 그러면서 또 보기 좋게 류궤도를 향해 도발했었죠. 야, 이 좀만한 놈아, 형 간다! 라고요. 류궤도 일당은 조종실에서 그냥 폭풍우를 멍하니 구경하고 있는데, 네, 그새 띵위민 일당 4명이 파도에 밀려서 다시 루롱위 2682호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. 야, 이 애들아, 반갑다 이놈들, 어서 와라, 내가 아주 칼탕을 쳐드릴 테니. 네, 그 소리를 듣자 떼목에 타고 있던 4명은 그냥 정신이 번쩍 듭니다. 야, 빨리 져라, 빨리 져, 저기 가면 다 죽는다. 네, 그 4명은 더더욱 그냥 혀를 가로물고 바닥바닥하며 노를 젓습니다. 네, 하지만 또 파도 하나가 슝 하더니 류궤도의 앞에까지 밀어다 놓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거 저희 MSG가 아닙니다. 저도 사실 믿기 어려워서 이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는데 분명 사실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요번 원양어선 이 시즌은 참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사실입니다. 진짜 영화로 한번 제작해도 대박날 것 같습니다. 야, 거기 오징어 잡는 쇠꼬챙이를 다 갖고 와! 저 못난 오징어들을 그냥 찍어서 올리자! 그 쪽배에 있던 4명은 더 안 달아납니다. 아니, 이 큰 바다 위에서 어디로 밀려가도 되겠는데 하필이면 이 악마들이 소나기로 다시 밀려가면 뭘 합니까? 네, 하지만 그 현실은 그렇게 희극적으로 루롱위 2682호 밑에 그냥 퉁 하고 부딪혀 세워지게 되었답니다. 나중에 그 생존자들은 다들 그랬답니다. 띵위민 그 4명은 정말로 재수가 엄 붙었다고요. 그 퉁 하고 부딪히는 순간 이 위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뭐 로또라도 당첨되듯이 그냥 막 환호합니다. 네, 그 모습은 흡사 지금 조난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것만 같았죠. 그럼 그 밑에 애들은 어땠을까요? 그 모습이 상상 가시죠. 야, 저것들을 찍어 죽여! 류궤도의 호령 한마디에 이제 뭐 동북파든 중립파든 상관없습니다. 다들 그냥 그 배신자들을 죽이고 싶어서 오징어 꼬챙이를 들여다가 밑으로 냅다 찍습니다. 네, 이어 그 빗발치는 쇠꼬챙이들의 이 온몸에 처맞은 다른 3명은 드디어 버티지를 못하고 풍덩하고 바다에 빠졌습니다. 네, 하지만 요 재간둥이 띵위민만 요리피하고 조리피해서 계속 살아남았답니다. 그러자 욱해버린 동북파 제1행동대장 짱쇼롱은 야, 다들 그만둬라! 내가 내려가서 저 배신자를 그냥 아작을 그냥 내버릴 테니! 네, 사실 띵위민은 그때 짱쇼롱을 더 많이 따랐으며 그의 밑에서 대장 역할을 했었답니다. 이어 동북파의 3호 인물이었죠. 하지만 그렇게 또 뒤통수를 치고 또 배신하니 더더욱 밀 수밖에 없었습니다. 짱쇼롱은 오징어 칼을 거머쥐고 슝 하고 뛰어내립니다. 그리고는 빈손이었던 띵위민을 향해 막 휘둘러대니 띵위민은 바다로 뛰어듭니다. 네, 그리고 띵위민은 다른 두 명과 함께 이 바다에서 한 대 움켜서 서로 안고 있습니다. 서로 온기를 유지하려고 그런 거죠. 네, 하지만 이 段志芳 이 재미있는 친구는 아직도 혼자서 배 밑에서 이 배 위를 향해 소리 지릅니다. 야, 이 류궤도 이 쫌생아, 내 뭐 넌 무서워 하는 줄 아니? 니 지금 내려오라, 한판 붙자, 이 겁쟁이 놈아. 네, 류궤도는 段志芳이 도발을 뭐 아예 귀에도 안 차는지 무시해버립니다. 야, 짱쇼롱아, 쟤네 그냥 상관 말고 올라와라. 저 구명조끼들 메이드 인 차이나다, 네 시간을 못 버틴다 쟤네. 네, 그렇게 段志芳의 위에다가 욕지거리를 해대는데 헐, 또 영화 같은 장면이 나타납니다. 네, 그건 또 뭐였을까요?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힌트를 드리자면 바다에서 많이 찍는 그런 영화 스토리입니다. 네, 글쎄 저 멀리에서 상어가 그냥 쫙 몰려오고 있었답니다. 왜냐면 그들이 몸에 흐르던 피 때문에 몰려온 거였죠. 네, 저 멀리서 물 위에 상어 지느러미가 불쑥 솟아서 그냥 쏴 하고 무서운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. 그 부둥켜 안고 있었던 띵위민 3명은 이미 멀리로 떠내려갔는데, 네, 아직도 혼자서 위쪽을 향해 이 쌍욕을 해대던 段志芳은 그걸 봅니다. 그 상어는 무서운 속도로 段志芳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. 네, 금방까지도 위쪽에 대고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해대던 段志芳은 이어 또 위쪽을 보고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. 참 캐릭터들이 희한하게 재밌는 친구들이죠.
그 상어를 보자 위쪽에서도 당황해놨죠. 필경 뭐 사람들끼리 죽이고 싸우는 건 그래도 뭐 괜찮겠지만 눈앞에서 상어한테 물어뜯겨 죽는 꼴은 다들 보기 힘들었겠죠. 하지만 류궤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봅니다. 네, 그 큰형님이 지시가 없으면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 류궤도의 눈치만 봅니다. 그러더니 오케이 자로 끌어올려라. 류궤도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다들 그냥 밧줄을 내려 끌어올립니다. 네, 또안수팡은 그렇게 겨우 간신히 이 상어의 아가리에서 살아남게 됩니다. 아야, 도시의 류다그 다른 무지 小人过 救了 小弟 이미 给您磕头了. 네, 그 뜻인지 아이고 형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절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. 뭐하니 묵지 않고. 네, 이어 곁에 애들은 또안수팡을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. 또안수팡아, 니는 참 희한하게 재밌는 친구다야. 아니 제일 처음에 내가 함교해라고 하니 싫다고 거절하던 녀석이 우리 쪽이 강해지자 또 받아달라고 칭얼댔잖아. 맞니 알맞니? 아니 그래서 거둬줬더만 또 내 뒤통수도 치고 도망가니? 네, 그러자 또안수팡은 엉엉 울면서 형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라고 합니다. 그래? 너 말 잘했다 야. 죽을 죄를 졌으면 죽어야지. 야들아 준비해라. 그러자 또안수팡은 또 화들짝 놀랍니다. 에? 죽인다고요? 근데 왜 끌어올려? 네, 그러자 류궤도는 죽이긴 해야겠는데 뭐 쓸모있게 죽이느라고 끌려올렸다. 야, 숭보춘 샹리사나 니네 둘이 한번 나와봐라. 이제 생존해 있는 사람들 중에 손에 피를 안 묻힌 사람 니네 둘뿐이다. 어찌게 손에 피를 묻힐래 아니면 얘랑 함께 뒤질래? 네, 그거 참으로 어이없는 질문이었죠. 숭보춘과 샹리사는 이 손에 칼을 잡고 와들와들 떨면서 또안즈팡한테 다가섭니다. 또안즈팡은 너무도 애원하여 이 목이 다 쉬었다고 합니다.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 형님! 네, 이어 숭보춘과 샹리사는 비수로 쿡 찌릅니다. 그리고는 쭉 밀어서 바다에 쳐넣습니다. 또안즈팡은 결국 그렇게 상어밥이 되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답니다. 나중에 쌍리사는 경찰들 조사에서 그 애원하는 또안즈팡 눈길을 잊지 못하겠다고 했답니다. 네, 이렇게 루룽위 2682호에서 33명의 사람들은 결국 11명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리고 그들 모두 손에 피를 묻혔죠. 모두 살인자가 되고 나서야 살아남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들로부터 제일 가까웠던 일본에서 이 구조대 헬기가 먼저 와봅니다. 그 헬기가 와서 이 내려다 보니 배가 잠시 동안은 침몰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돌아갔답니다. 그리고는 또 이번에는 그 일본 수송배가 찾아와서 마실 물과 뭐 식량을 전해줬답니다. 이어 중국 측이 배가 오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더 참으라고 얘기하고 또 돌아갔답니다. 네, 그 중국 측에서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류궤도는 또 당황해 합니다. 야들아, 우리 절대적으로 말을 다 맞춰야 된다. 잘 들었나? 보드가 몽골파를 구성하고 배비 선원들을 싹 다 죽인 거다 알았니? 그리고 경찰들이 온다니까 이 뗏목을 만들어서 도망친 거다. 잘 들었니? 한마디도 틀리면 우리 싹 다 죽는 거다. 네, 이어 그들은 그 자세한 내용을 종이장에다 쭉 써서 다들 줄줄 외웠답니다. 야, 니들 다시 한번 잘 들어라. 누가 만약 요 주둥아리를 잘못 놀려서 우리 다 죽었제야? 그러면 내 이미 연락해놓은 밖에 애들이 너희 가족들도 가서 터치할 거다. 다들 정신들 똑바로 차리라. 네, 그리고는 배의 구석구석을 또 싹싹 닦아서 깔끔하게 만듭니다. 그렇게 말을 다 맞췄고 배를 깔끔하게 치웠지만 결국 어디서 꼬투리가 잡혔는지 아세요? 네, 바로 그 선원들이 통장들 돈이 다 류궤도의 여친 통장으로 들어갔잖아요. 그런데 뭐 난데없는 보더가 했다고? 네, 그쪽에서부터 의심을 사게 됩니다. 그리고 제일 큰 원인은 또 따로 있습니다. 이 사건은 201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. 이때의 범죄조사 수단은 이미 예전의 수법이 아니었죠. 그때는 이미 루미노 형광 기술이 있었습니다. 이 기술은 매우 오래전에 이 깔끔하게 닦아놓은 피 흔적도 그대로 다시 생생하게 환원시킨답니다. 그 피 흔적들을 보고 이 조사원들은 깜짝 놀랍니다. 야야, 이거 웬만한 사건이 아니다. 이어 아주 강력한 신문조사가 시작됩니다. 하지만 그 11명도 모두 손에 피를 묻혔고 이 가족들이 생사도 걱정되니 전에 외워뒀던 그대로 쭉 얘기했답니다. 네,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그냥 기진맥진 했었고 결국 한 사람은 더는 못 참고 입을 엽니다.
네, 이건 누구였을까요? 아마 맞추기 쉬울 겁니다. 바로 얘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 사기당하게 된 걸 눈치채게 되고 버드가 잡히는데도 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. 바로 황진보입니다. 네, 요 이제 19살 된 놈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면서 뭐 일이란 일은 다 치르니 마지막에 또 경찰에 잡혀서 또 자신의 죄를 그냥 감면받기 위해서 모두 그냥 나불댔다고 합니다. 그러자 모든 사실이 다 들통나게 된 거죠. 그 한 곳이 뚫리자 매우 손쉽게 모든 범인들이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. 그 방법은 간단하죠. 어? 네가 한 얘기들을 다 책임질 수 있지? 그래, 그럼 사인해라. 네, 그리고 범인이 피를 드는 순간 얘기합니다. 야, 황진보가 이미 자기가 살겠다고 얘기 다 했다. 뭐 이렇게 된 거 맞지? 근데 니는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니? 이러면 나중에 너 혼자서 그냥 다 쪽박 쓰는 거다. 와, 진짜 큰일 날 뻔했네. 그 범인들은 당장에서 전에 외웠던 그 진술서를 그냥 쫙 찢습니다. 형사님, 다시 한번 가시죠. 네, 그리고는 그 모든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렇게 다들 잘 협조하고 있는데 류구에도는 어땠을까요? 얘는 완전히 안 좋았답니다. 그는 자신은 무조건 총살이니 탈옥하려고 마음 먹습니다. 임마, 이거 악질 중에 악질이죠. 그는 한 호실에 있었던 다른 사람과 어이 형씨 뭐하니 형씨도 사형이겠는데 그냥 손 놓고 죽겠어? 함께 살기를 살게요 라고 꼬십니다. 그러자 그 사형수는 그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? 네 말이요. 남몰래 무기로 쓸만한 것들을 다 감춰놨어. 이제 기회를 봐서 그 간수가 문을 열면 그냥 목을 확 따고 탈옥하는 거예요. 어떻소? 네, 그 22명을 죽인 루룽위 2682호의 류구에도요. 네, 그러자 그 사람은 그럽시다. 뭐 어차피 총살인데 시원시원하게 갑시다. 네, 하지만 말입니다. 이놈아는 앞에서 류구에도를 또 후투삭하게 희망을 가득 주고는 이 뒤에서 또 뒤통수를 칩니다. 바로 다음날 간수들한테 고발한 거였죠. 그렇게 고발하면 자신이 죄가 뭐 감면되니 얼싸좋다 하고 하는 겁니다. 간수들이 확 들이닥치자 이 류구에도가 숨겨놨었던 그 유리 조각과 이 파편 같은 것들을 나오게 됩니다. 딱 그냥 걸려든 거였죠. 뭐? 류구에도 그놈아 감히 탈옥을 꿈꿔? 야, 걔 아이디겠다 야. 여봐라, 이놈아 이거 쌍 전반을 시켜줘라. 네, 이 류구에도는 현시대 감옥 안에서의 제일 엄격한 그 구속도구인 쌍 전반이라는 걸 당합니다. 네, 그건 바로 뭐냐면요, 이 침대 위에다가 수갑과 족쇄를 그냥 딱 고정해 놓습니다. 그리고 범인은 그 위에 대자로 뻗어서 그 두 손과 발을 채워 놓습니다. 가운데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는 이 대소변이 흘러나가게 하는 거죠. 정말로 죽기보다도 더 못한 거죠. 온 하루 그렇게 쭐떡 벗겨서 그 위에 묶여서 뭐 대소변도 저절로 그냥 싸서 질질 밖으로 나가게 하고 뭐 닦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. 식사 시간이 되면 이 간수가 들어와서 입에 몇 숟가락을 그냥 대충 넣어주어서 뭐 죽지 않을 정도로만 버티게 해주는 거죠. 그런데도 거분거분하지 않는다? 그러면 그 다음에는 머리까지 고정시키는 겁니다. 이 수법은 전문적으로 감옥 안에서 이 폭력성을 띠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놈들한테 하는 거랍니다. 그러니 다들 두려워서 뭐 자살도 못하고 법이 심판을 기다리기만 했죠. 웬만한 악종들은 이런 걸 안 다룹니다. 근데 류구에도 이놈만은 너무했죠.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구마구 찍어 죽이고 죽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 산 사람은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꼈을까요? 그러니 다 미쳐갖고 전에 그 최희용처럼 얼굴에 피를 막 뒤집어서 쓰는 거였습니다. 그리고 2013년 7월 19일 드디어 법원이 판결이 났습니다. 류구에도, 장쇼롱, 류성진, 황진보 그리고 선장 리정权 이 등 5명은 사형을 판결받습니다. 황진보는 또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제일 처음에 다 불었는데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. 다 그냥 똑같은 사형이었죠.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뭐 거의 다 무기징역과 15년을 판결받았는데 그 중에서 쌍리사는 4년을 판결받았답니다.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지도 오라죠. 제일 나중에 이 강박으로 살인한 게 입증되어 4년밖에 안 받았는데 이런 데서 보면 또 그 법이 공정하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. 그냥 뭐 죽이기만 하면 다 사형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. 그 뒤에 이 쌍리 쌍이 출옥하고 많은 매체들이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.
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게 된 겁니다. 사실상 리사는 나이도 많고 이 문화 정도도 낮아서 표현에 익숙하지 못하였답니다. 하지만 기자들은 야, 그 류괴도가 니네 12인실로 들어올 때 어떤 표정이었니? 어? 넌 그때 어떤 자세로 누웠니? 뭐 반듯하게 누웠니? 아니면 곁으로 누웠니? 이렇게 그 최면 수법으로 모든 사실들을 낱낱이 밝혀낸 거였습니다. 나중에 쌍리산이 감옥에서 한번 이송되다가 이 문득 류괴도의 그 갇혀있는 모습을 들여다보았답니다. 류괴도도 그를 바라보며 피식 웃으며 이 총 모양으로 자신 머리에다가 팡 했다고 합니다. 그게 마지막으로 류괴도를 본 모습이랍니다. 네,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많은 언론과 이 누리꾼들은 오히려 류괴도의 사형을 반대했었답니다. 그 제일 큰 잘못은 원양어선 회사에 있는데 걔네가 사기를 쳐서 이 일이 시작됐는데 왜 약자를 죽이냐 이거였죠. 약자는 그럼 그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어도 그냥 당하고 그냥 참기만 해야 된다는 겁니까? 네, 사실 그 33명은 그 계약에서 사기를 당한 걸 알았을 때 만약 류괴도처럼 반항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2년 동안 그렇게 돈도 못 벌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을 거였으니 말입니다. 사실 아직도 천천만만히 그 노동자들은 약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노동력을 똥값에 팔고 있습니다. 그런 강자들한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아니 혹시라도 이 사기치면 얘가 나를 죽이고 이 사형당하지도 않고 평생 동안 감옥에서 뭐 썩을 생각으로 덮치면 어떡하지? 네, 뭐 이런 걱정이라도 만들려고 류괴도의 사형을 반대한 거랍니다. 이번 사건은 전에 제가 다뤘던 모든 사건들과 그 끝은 다릅니다. 류괴도는 아직도 사형을 받지 않았고 이 감옥에서 잘 생활하고 있답니다. 이미 그 침대 위에 갇혀 있는 것도 면했고 아주 그냥 튼튼하게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. 그 모든 힘을 가진 자들한테 경고하는 거죠. 니네 약자들한테 사기치지 말해. 그랬다가는 언제든지 류괴도 같은 이런 시대의 악마가 나타나서 니들을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이 감옥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말이다 이겁니다. 네, 하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이 원양어선이 대난투는 원양어선 측과 33명의 선원들 모두 다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시대의 비극적인 대난투였습니다. 네, 제가 다음에 준비한 이야기는요. 한 전업군인이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. 바이버사는 가만히 있는 보초병들을 습격하고 또 큰 길에서 경찰들을 쏴 죽이고 활약했잖아요. 얘는 다릅니다. 얘는 중국이 한계토안, 즉 1516명의 군인들과 맞붙었답니다.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? 네, 바로 이 바이앤꺼우라는 이 천년 골짜기를 장악하고 군대들이 오는 쪽쪽 그냥 사살해 버리는 겁니다. 명사수가 이런 좋은 턱까지 가지게 되자 제 아무리 1516명의 군대들도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린 100% 실제 발생한 사건입니다. 네, 그 생생한 장면을 종일TV가 또 한번 제대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쏴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잇!